물론 이 감이 더딘 사람은 못 느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설명, 그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 한번 적어봐요. 개해년 신유월 갑인일 모르겠어요. 시기를 모르겠어요. 남자인데 정묘신가? 이런 사주가 있다 쳐봐요. 이 사주는 20대 초반에 20대 들어서자마자 나는 누구인가 이 호기심으로 명리 공부를 20대 초반부터 했어요. 저기 불경 공부 이런 것도. 왜일까요? 신유라는 두 글자가 그때가 오면 이 개라는 글자를 옆에 두니까 이 신유가 개를 보고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뭐 용신이고 뭐고 어쩌고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20대 전까지는 반응이 뭘 안 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는 개가 아니에요. 신유가 반응하는 거지. 즉 무슨 말이냐. 개는 원래 흘러다니다예요. 흘러다니다. 수가 아까 흘러다니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금이 있으면 안 흘러다녀요. 쉽게 말해서 물은 물인데 금을 품은 미네랄 워터예요. 금강 다이아몬드 워터가 돼요. 그만큼 이 수가 잔뜩 있는데 금이 있으면은 물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뭐 저기 일본에 무슨 후지산 광천수 비싸죠? 예. 그 물 속에 광물이 즉 신유 금속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근데 그냥 물은 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수라는 속성이 수의 근본 속성은요 흘러다니다예요. 흘러다니다. 얘는 그냥 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그런 글자가 있으면 그냥 흘러다니는 거예요. 저도 임자이오 해외로 흘러다니듯이 이 흘러다니는 속성이 금을 들이대면 금을 품느라고 안 돌아다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의 가치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임자가 있는데 금이 있으면은 밤에 이 하늘 찌르러 안 다녀요. 주로 이제 공부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뭐 이런 식의 거죠. 물론 천간 아닌 지지로 이제 유금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건데. 즉, 개라는 거는 신유가 있으면 단지 정착하다 이런 개념이, 이런 거를 의미하지 나의 존재 가치를 알고 싶다 이러질 않아요. 근데 신유는 화기가 있으면은 나의 존재 가치를 알고 싶다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왜냐면 아까 이야기 종혁이라고 이야기했죠. 종은 화기는 따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나를 변혁시킬 생각을 안 해요. 그러고 있다가 수를 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즉 혁신시키고 싶어 해요. 그런 게 인간의 삶에서 드러나는 물상이 나는 누구지? 화만 있을 때는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반짝거릴까? 반짝반짝 눈이 부셔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개가 신유의 시절에 20살 신유의 시절에 들어오면 갑자기 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용신이고 순 다 개똥 같은 소리고요. 그냥 그 시절이 되면 궁위에 의해서 글자의 의미에 의해서 알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읽어주면 돼요. 그게 정확하게 사주를 보는 방법이지 내가 인위적인 잣대로 용신 정하고 신강약 정하고 뭐 격국 정하고 이런 게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아주 무식한 방법이에요. 무신, 기유, 그걸 반대로 돌리면은요, 경술, 신미 이렇게 돼요. 무신, 기유, 경술, 신미가 돼요. 즉 무신을 간지를 위로 확 돌려버리면 경술이 되죠. 네.
기율을 확 돌려버리면 신미가 돼요. 무슨 말이냐? 무토 기토라는 땅에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금이잖아요. 그죠? 물질에 해당하잖아요. 무신으로 있는 거는 혹은 기유로 있는 거는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을 안에다 짱 박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겠어요? 안으로 짱 박았으니까 나 잘났거든? 이런 속성을 버리겠죠. 나 잘났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남들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왜? 안 보이거든. 지가 잘난지 모르겠어. 근데 나만 잘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단체 생활이 어려워요. 주로 개인교사, 저기 그것도 개인교사, 뭐 피아노 레슨 뭐 이런 식의 있죠. 왜냐하면 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목처럼 단체로 같이 자라고 이런 속성이 아니라 따로 그 열매를 맺어서 나눠져 가요. 그죠? 따로 놀아요. 자기만의 독특한 노하우나 기술을 갖고 있는데 숨겨져 있고 그걸 안 드러내요. 아니, 못 드러내요. 왜? 무신 기유의 속성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경술 신민 아니에요. 땅 위에 보석 혹은 열매를 다 밖으로 꺼내놓은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들은 자뻑 기질이 있는 거예요. 아까 무신 기운은요, 답답함이 있어요. 이 사람들 이상해요, 느낌. 즉, 이 무신 기후의 속성은 자기는 잘났는데 남들이 안 하려니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죠? 근데 경술 신민은 반대로 잘난 것이 노출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경술 신민은 잘못 쓰면은요, 굉장히 교만해요. 나 잘났거든? 이래요. 그리고 막 상대방을 무시하는 성향을 보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제가 월주가 신미잖아요. 저는 안 잘났거든요. 그게 이렇게 달라요. 예를 들으세요. 사주 안에서 저 여자는 이 명품 가방만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그 명품 가방을 빚내서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더라.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토 일간인데 경오 오리예요. 이러면 열매가 익었어요? 경금이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안 익었죠. 5월이니까 아직 안 익었지. 지금 막 익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무토가 열매를 딱 매달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나 잘났거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자뻑이죠. 나 잘났거든? 근데 무경을 바꾸면 경술이에요. 그쵸? 그걸 다시 바꾸면 무신도 돼요. 그래서 그걸 청간으로 두 개 올리면 무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경 관계예요, 이게. 그래서 무경 관계는 좋아요. 왜 좋느냐? 무토야라는 땅에 경금이라는 열매를 매달고 있잖아요. 그죠? 경금이라는 열매가 무토라는 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경금은 무토를 보면은 나 잘났거든? 이런 뜻이 돼요. 무토라는 땅 위에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경금은 무토를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경금 일간이 아니라 무토 일간 입장에서 경금을 드러내면 열매를 드러냈잖아요, 무토가. 그러다 보니까 무토가 나 잘났거든 이라는 속성을 갖는다는 거죠. 경금이 무토를 보는 거가 아니고. 근데 경금 일간이 무토를 봤다면 내가 나의 열매를 품을 터전을 얻은 거죠. 그죠? 이건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 기운은 내가 비록 잘났으나 남이 알아주지 못해요. 경술 신민은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났다고 자뻑 공주예요. 자뻑 왕자고. 그래서 경술이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도도하고 그것만 떨고 그 다음에 남들이 하지 못할 짓을 함부로 해대요, 경술이. 그래서 경술 일관들의 경술 이 일관들이 잘못하면 남들이 볼 때는 개 같은 놈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경술 자체가 개잖아요, 그죠? 술토 자체가 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궁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연주의 경술이 있다 이러면은요, 내 조상은 변방까지 쫓겨나가서 가난하게 살았다 이런 뜻이 돼요. 혹은 저기 하급 군인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걔가 문 밖에 있잖아요. 네. 연월 일시를 볼 때, 연은 문 밖, 월은 문 안, 일은 안방, 아니 저기 집안, 시는 안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연주의 경술이다 그러면 문 밖에 있는 개니까 이 개가 가치가 있어요? 가치 없잖아요. 그죠? 집 문 밖에 있는 개니까 여기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 다 쳤다고 멍멍 짖기나 하는 개밖에 다 됩니까? 근데 월, 집 안에 있는 개예요. 경술이면. 월에 이렇게 경술이다 이러면은 제일 좋아요. 경술로는. 이건 국가를 지키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일에 있으면은 내가 개가 됐다는 뜻인데 이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이 뭐라고 하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게 일이 경술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 교양이 있는 사람은 또 굉장히 교양이 있어요. 근데 시주의 개의 근본, 표현이 개지만 실제로 개는 아니잖아요. 그죠? 속성이 그렇긴 한데. 근데 요 경술이 그래서 이 나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인데도 행위는 개 같아요. 이런 교수 중에도 막 경술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경술은 저 이제 한 인간이 행위가 이 개 같은지 안 개 같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근본 인성이 달라져 버려요. 만약에 경술이 근본적인 속성은 월주에 있으면 굉장히 고상한 거예요. 또 나름대로 지키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충성심이 강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월에 있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만약에 그 충성심 강한 거를 일에 얻었다 이러면은 나름 그 개 중에서 굉장히 충성심 강한 게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품격이 어떻게 따라있나 달라지는 거죠. 근데 시주의 경술이다. 이거 완전 개예요. 이게 개가 침대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버릇없는 개. 이게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라는 간지가 연주에 있는 거, 월주에 있는 거, 일주에 있는 거, 시주에 있는 거 다 틀려요. 의미가. 이게 제가 나중에 책 쓰려고 하는 간지 궁이론이에요. 간지가 연에 있을 때, 월에 있을 때 무슨 의미인가. 갑신이라는 간지가 있어요. 갑신. 요 갑신이라는 간지가 월에 있으면 이거는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수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갑신이라는 간지가 일에 있어요. 이거는 공직이라는 의미가 돼요. 완벽하게 틀려버려요. 이런 건 계속 이야기하면 용신 겪고 없고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진짜 요만큼의 관계도 없어요. 그냥 그 간지 자체의 속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미 정해져서 나온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 뜻을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속성을, 성격을, 기타 등등을 쉽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무신기유 일주 여자라면은요, 지 혼자 잘나가지고요, 결혼 생활이 잘 안 돼요. 결혼이 별로 안 좋은 그게 있는데요. 무신기유, 계묘, 이민, 요 네 구조들은요, 몽땅, 그지, 어떤 식이 되냐면, 무신기유는 내가 잘났거든, 요거 하나고요. 이민, 계묘는 내가 너를 키울 거거든,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개의 일주의 여자들은 남편이 바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동갑이거나 어리거나 남편이 순댕이거나 이래야 돼요. 근데 남편이 잘나잖아요. 네. 못 견뎌해요. 그래서 이혼해요. 왜냐면 자기가 잘났잖아요. 이민 계면은
자기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자연의 입장에서의 계명은 좋은 거고 임의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그 이민 계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죠. 간지 자체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간지 네 개를 고르려면 이민, 계묘, 병신, 정유예요. 이 네 개 속성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표현해요. 이민, 겨울, 계묘, 봄, 여름, 병신, 정유,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표현하는 간지 네 개가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연의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좋은데 문제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달라요. 이게 이민 계묘라고 치면 이게 여자라고 돼버리면은요 여자가 남자를 키우겠다는 속성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남자라면은 이 남자가 여자를 키워줄게 이런 뜻이 되잖아요. 이게 불행히도 음이 양을 키워버리는 구조가 돼버려요. 여자라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신 일주 기우일주, 계멸일주 다 여자분들이 있는데 다 이혼하거나 떨어져 살거나 그러더라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어떤 게 되냐면 무신기우는요. 무신기우 이민계면은 가능한 남자들이 애기 같아야 돼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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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살펴줘 이래야 돼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지 남자들이 여자들이 아이고 내 새끼 우매 이쁜 거 이렇게 해요. 또 다른 단점은 뭐냐면 무신기유 이민계면은 애가 나오면은 남자를 이 멀리해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신기유 이민계면 다 저기 남편 자리에 애를 낳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교육직으로 나가는 게 좋겠죠. 뭔가를 가르쳐야 돼, 저기 길러야 되잖아요, 그죠? 새끼를 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신기유는 보통 이거 저기 그 단체의 속성이 많이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가 돼요. 어떤 개인 특기를 가진 어떤 그 개인 특기를 이렇게 지도하는 개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레슨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민 계면은 이거는 목이기 때문에 이건 이 저기 여럿이 모아서 같이 자라는 거거든요. 주로 이제 교육. 그런데 문제는 계묘는 이민하고 틀려요. 계묘하고는 계묘는 묘 안에 갑목과 을목밖에 없거든요. 이민은 인중에 무병갑 다 있어요. 그래서 이민은 부동산으로 주로 나오고요. 계묘는 주로 자기의 어떤 재주로 나와버려요. 틀려요. 왜냐하면 계수 입장에서는 갑목도 있고 을목도 있으니까 이거저거 많이 배우고 재능이 많다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근데 이걸 이 꿈을 현실화 시키려면 사화가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이래야만 현실은. 네. 그래서 묘는 사화를 봐야 돼요. 근데 일지궁에서 밖으로 사화를 향해 가면은 남을 위해서 나의 재주를 쓰다 이런 뜻이고요. 이건 주로 공직이나 직장생활 이런 개념이 되고 묘목이 있는데 일지궁으로 사화, 일지궁 사화로 들어오면 이거는 돈 벌다, 사업하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얻고자 하는 결론이 일지궁에 있다는 거는 일지궁에서 내가 취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물질을 가장 쉽게 취하는 방법은 일지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월에서 뭔가 일지궁에서 취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럼 자동적으로 연월에서 나에게 넘어오다. 그로 유산받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쉽게 돈 벌다. 혹은 윗사람들의 도움을 쉽게 받아서 돈 벌다. 근데 만약에 얻어야 될 대상이 연월에 있어봐요. 혹은 일지에서 시지로 가봐요. 내가 내 새끼를 위해서 내 거를 새끼한테 빼앗기다. 이런 말밖에 더 돼요. 그죠? 이제 좀 어렵죠? 훗날 가면 뭐 할 거니까 다시 하고요. 이제 무신기후 이민계면은 가능한 동갑내기 혹은 남편이 좀 이 저기한 순한
말을 잘 듣는 이런 개념에, 그리고 내가 활동을 해서 하는 이런 개념에 그게 좋아요. 근데 뭐 딱 그렇다, 100% 그렇다 뭐 이제 라고는 못, 말을 못하죠. 왜냐면 이제 궁합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자, 예, 대충 뭔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